갱넌지 여러분. 랩넌트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성삼위 하나님을 누리는 기도를 해볼 거예요. 우리 모두 두 눈을 감아요. 입은 다물고 코로만 숨 쉬어요. 코로 들이마시고 코로 내쉬어요. 우리 천천히 해볼까요? 코로 들이마시고 내쉬어요. 선생님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요. 성삼위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 내 속에 영으로 임하여 주세요. 한 번 더 해볼까요? 성삼위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 내 속에 영으로 임하여 주세요. 우리 모두 눈을 떠요. 렘넌트 여러분, 부모님이 보지 않아도, 선생님이 보지 않아도 우리는 매일매일 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번 주 암송할 말씀 다 함께 읽어본 후에 재밌고 신나는 하나님의 말씀 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베드로 전서 2장 9절 말씀. 아멘. 새는 어디서 살아? 하늘에서 살아. 그리고
물고기지. 여러분, 물고기는 어디서 호흡을 할 수 있어? 물 속에서. 그리고 나무는 어디서 살 수 있어? 그렇지. 나무를 땅에서 뽑으면 살아요, 죽어요? 죽어요. 똑같아.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어요. 만들었는데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만든 거야. 그래서 약속을 했어. 무슨 약속? 무슨 약속을 했냐면, 너는 나를 떠나서는 살 수 없어.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꼭 같이 사는 거야. 알았지? 약속. 이렇게 약속한 거야. 어기면 돼? 안 돼? 안 돼, 어기면.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한 거야. 그러니까 너는 먹지 마 하라는 게 있었어. 그게 선악과야.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약속한 거를 먹었어. 이거 누가 이렇게 만든 거야? 그래, 마귀 사탄 같은 말이야. 속인 거야. 뭐라고 속이는지 알아? 네가 하나님이 그거 먹으면 안 돼, 그거 먹으면 정녕 죽으리라 이랬는데 사단이 뭐라고 했어? 아니야, 네가 죽지 않아. 네가 그걸 먹는 날에는 네가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하나님 믿지 마 이러는 거야. 사단이 하나님 믿지 마. 이렇게 해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게 됐어. 그런데 이 문제를 인간은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해결하신 거야. 이걸 보고 뭘 하느냐? 자, 따라서 합니다. 여자의 후손. 창세기 3장 15절 말씀. 오늘 너무 중요한 말씀이니까 여러분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너로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창세기 3장 15절 말씀. 하나님이 이렇게 복음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모르면 어떻게 되느냐? 이걸 알아야 돼. 자, 그걸 보고 뭐라 하냐? 따라서 합니다. 불신자 상태. 하나님 모르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 이렇게 돼. 마귀의 자녀로 사는 거야. 마귀한테 끌려다니면서 사는 거야. 마귀가 무서워. 무서우니까 어떻게? 인간은 무서우니까 비는 거야. 나는 차도 마음대로 못타요. 나는 이사도 마음대로 못 가요. 이사는 그냥 가면 안 돼. 왜냐고? 귀신이 괴롭히거든. 이러면서 뭐 한다고? 우상숭배. 따라서 합니다. 우상숭배. 하나님 모르면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아서 우상숭배하면서 사는 거야. 우상숭배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 떠나서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 우상숭배하면 여기에 문제가 와.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오는 거야. 이렇게 해서 망하는 거야. 그뿐만인지 알아? 아파. 그냥 아픈 게 아니라 병원에 갔는데 고칠 수 없대. 병 아픈데 이름도 몰라. 이거 보고 뭐라 하냐? 따라서 합니다. 육신 문제. 그뿐만이 아니야. 성경은 뭐라냐? 죽어서도 지옥 가지만 사는 것도 지옥이야.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이 그렇게 고통당하는 거야. 그리고 어떻게?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되냐? 따라서 합니다. 자녀 문제. 자녀한테 대물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가 아니야. 오셔야만 해. 왜? 아까 그 끔찍한 문제를 해결하신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으로 오셔야만 하는 거야. 그거를 아는 게 렘넌트예요. 이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축복이 있어. 이건 더 중요해. 아까 난 불신자 상태였잖아. 자, 이건 뭐냐? 따라서 합니다. 신자의 축복. 하나님 자녀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 이봐,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셔. 내 안에 거하셔. 나는 부모님이 안 시켜도, 누가 안 봐도
엄마 아빠가 나를 보지 않아도 성삼위 하나님 내 속에 영으로 임하여 주세요라고 오늘부터 기도할 거예요 라고 하는 친구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진짜? 진짜? 엄마 아빠가 안 봐도 그렇게 기도할 거야? 진짜? 엄마 아빠가 안 봐도 그렇게 기도할 거지? 약속해. 자, 따라서 합니다. 꼭꼭 약속해. 하나님 자녀가 되면 어떻게 되냐?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인도하세요. 그뿐만이 아니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기도에 응답하세요. 흑암 세력이 꽁꽁 묶이고 하나님이 주의 천군 천사를 보내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사단은 꽁꽁 묶여 떠나가요. 여러분 이 땅에 살지만 하늘 시민권을 가진 자 그리고 세계 복음화의 축복을 누리며 살게 돼 있어요. 여러분은 이제 사람들하고 싸우는 게 아니야. 아까 말한 그 악한 세력 사단과의 싸움을 하는 사람이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주시는 말씀이야. 그걸 보고 뭐라 하냐? 영적 군사라 하는 거야. 준비! 시작! 막 뛰어야 돼! 뛰어야 돼! 이걸 보고 뭐라 그래? 달리기야. 막 달리기 하는데 달리다가 지금 결승점에 가야 되는데 아 힘들어. 안 갈래.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끝까지 뛰어야 돼? 가다가 쉬어야 돼? 끝까지 뛰어야겠지? 뛰어가지고 이 바톤을 넘겨줄 거야. 내가 막 뛰어가지고 체린이한테 이 바톤을 넘겨줄 거야. 근데 내가 가다가 체린이 저기 있는데 아 힘들어. 아 안 갈래. 그러면 체린이 뛸 수 있어? 못 뛰어? 이걸 줘야지. 이걸 줘야 얘를 받고 뛸 거 아니야. 매일 기도수첩 하는 거야. 매일 부모님하고 같이 성삼위 하나님을 누리는 기도를 하는 거야. 이 사람 뭐 하는 사람입니까? 농부야. 농부는 밭에 이렇게 심죠. 식물을 심는데 심고 나서 가만 놔둘까 아니면 계속 들여다볼까? 계속 들여다봐. 심고 나서 이래. 탁 심고 나서 물 줘야지. 벌레가 있네. 벌레 잡아줘야지. 싹이 나네. 햇빛이 없네. 햇빛이게 해줘야지. 여기 보니까 거름이 없네. 거름도 넣어줘야지. 흙이 좀 안 좋네. 흙도 다듬어줘야지. 그리고 나서 농부는 계속 보는 거야. 왜? 싹이 나서 줄기가 나고 열매가 생길 때까지 계속 보는 거야. 그거 보고 영적 농부라 그래. 그거 보고 살리는 사람이라 그래. 부모님하고 선생님하고 이 기도 오늘도 하세요. 그리고 아까 약속했지. 안 봐도 나는 하는 거야. 알겠죠? 자, 마지막입니다. 전부 다 두 손 들어보세요. 두 손 들고 크게 따라서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영적 군사다. 네, 손 내리세요. 사랑하는 렘넌트 여러분, 한 주 동안 영적 군사, 영적 경계하는 자, 영적 농부가 되어 영적 서밋에 도전했나요? 매일 기도 수첩으로 예배 드리면서 내 마음에 담은 말씀을 그림이나 글로 표현해 보아요. 그럼 오늘의 미션 활동 시작!
성취되려 약주옵소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 얼마나 큰 축복인지, 귀하고 복된 예배 통해 성취되려 약주옵소서. 물고기가 물에 살듯이 새가 하늘을 날듯이 사람은 하나님과